부동산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등 공급에 힘을 쏟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대출 더 촘촘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출로 부동산 투자하는 걸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겁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오늘 정부는 부동산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가계대출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자 이외의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택 투기와 관련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되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확대 시행된 DSR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전체 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개인별 DSR 40%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관행은 이제 더 지속될 수 없다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시중에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입니다. 더불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국민 담화에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인원이 3,800명을 넘었고 투기비리 공직자 40명을 구속했다며 몰수, 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이익이 793억 원에 달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투기비리뿐 아니라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하반기에 추진되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분양에서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아파트 부정 청약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